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42%나 되는 많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한다면 순항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21대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음 모이는 날인데 선거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 또 21대 의원이 되셔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대구 수성갑 출신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현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야가 개원하는 첫날에 합의로 아주 국민들 보기에 좋게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하기를 바랬습니다만은 오늘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첫 발언을 하게 돼서 매우 착잡하고 참담한 그런 실정입니다. 국회법에 보면 6월 5일 날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조항은 아시다시피 훈시 조항으로서 지키면 좋지만은 반드시 지켜야 될 조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0차례의 개원 국회가 있으면서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아마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에 정해진 거니까 본회의를 열어야 하겠다고 지금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회의가 성립할 수 없는 날입니다. 법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6월 5일 날 본회의가 열린다면 무엇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고 합의를 요청했겠습니까? 여러분 18대 국회 때는 지금과 여야 의석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은 81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본회의를 열 수 없고 개의하지 않았고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서 의장단을 선출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임시의장께서 본회의를 열고 임시의장으로 취임하셨지만은 저희들은 여야 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지 오늘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의되지 않았음. 6월 5일 날 임시국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되지 않았음. 의사일정 미합의로 인해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 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의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시국회 소집 공고는 의장의 권한인데 의장이 없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임시의장이 본회의 사회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지 본회의를 소집할 권한은 여야 합의 없이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국회는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헌법의 상권분립의 취지가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여당의 의석수가 많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 의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일수록 야당의 존재와 야당의 주장이 더 국회를 국회답게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의석 177석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밀어붙인다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가 없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 어려운 난국에 협치와 상생으로서 국가적 과제를 처리해달라는 그런 요구에도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리가 많은 역사에서 다수가 압도적으로 결정하고 밀고 나가면 일처리가 빨리 되고 잘 될 것 같지만은 다수는 반드시 집단사고 위험이나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 소수나 반대 의견을 듣지 않은 집단이나 단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경우를 저희들은 역사에서도 보고 가까운 현실에서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협치와 순항으로 해도 국정과제를 다루기 어려운데 21대 국회가 처음 출발부터 이렇게 일방적인 진행 그리고 반대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177석을 내세우지만은 국민의 42%는 저희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셨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고,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가르는 전통은 민주평화당 김대중 총재 시절부터 김대중 총재 요구로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켜 드립니다. 67년 7월 10일 단독 개원 20차례 국회 개원 중에서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당시 신민당이 등원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개원 상황 한 번 있었던 상황밖에 없는 의정사상 유례 없는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전적으로 오늘 이 본회의라는 이름의 인정되지 못할 본회의를 주도한 민주당 측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얼마든지 상생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42%나 되는 많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한다면 순항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조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